우리 백제의 시조인 운조께서 한강 유역의 나라를 세우셔서 얼씨구 물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돼 황해가 가까우니 중국과 교류하기도 좋아 얼쑤. 운조께서 세우신 우리 백제를 더 발전시켜야 해. 아이쿠야, 놀래라. 생각해야 해. 생각. 그래, 바로 그거야. 남쪽으로 영토를 넓힐 것이다. 마한의 작은 나라들을 모조리 정복하라. 남쪽이다! 이번엔 북쪽이다. 고구려를 공격하여 백제 북쪽 땅을 넓히자. 이번엔 북쪽! 백제에게 이렇게 힘없이 당하다니. 우리 백제 땅이 이렇게 넓어졌다. 여기서 잠깐. 백제의 근초고왕은 영토를 크게 넓히고 정치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웃나라와 활발히 교류했지. 일본에서 사신이 찾아왔사옵니다. 백제의 훌륭한 문화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백제를 본받고 싶다니, 일본은 현명한 이웃이로군. 우리 백제의 박사들을 몇 명 뽑아 일본에 보내주겠노라. 하이! 백제를 일본에 스승으로 섬기겠습니다. 박사들 등장! 나는 기와를 잘 만드는 와박사. 허! 나는 의학의 달인 의박사. 허! 나는 유교 경전에 능통한 오경박사. 요! 그대들은 일본으로 가서 백제의 문화를 전하고 오시오. 백제는 이후로도 일본에게 우수한 문화를 전해주었어. 가지가 일곱 개 달린 이 칼은 백제가 일본 왕에게 내린 선물이야. 백제의 문화재가 일본의 국보인 셈이지.